2022년 1월 2일 오후 10시 58분 그리스 기록. 이 게임은 내가 그 아는 사람한테서 생일 선물로 받은 게임인데, 생일 선물로 받은 게임인데, 이거 선물해주신 이 포테이트 슬라이스, 포테이트 슬라이스가 아닌데, 토레카리님한테 일단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일단 한번 플레이해보자. 근데 나는 이 게임 뭐 때문에 이게 내가 찐몽옥에 넣어놨는지 기억이 안 나. 그분은 이제 나한테 찐몽옥이 있으니까 선물해주신 것 같은데. 자동 저장을 지원합니다. 다음 아이콘이 표시되면 종료하지 마십시오. 캠은 이 정도로 옮길까? 아, 그래, 기억났어, 이 게임. 이게 어떤 스트리머 하는 거 보고 그냥 좀 인상 깊어가지고 했던 것 같아. 소리를 좀 키우고 싶은데. 이야, 애니메이션 잘했다. 다한장한장 스프라이트로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얼굴에 좀 주근깨가 있구만, 이 여성은. 목소리가 안 나오나 봐. 이런 감성적인 게임 나랑은 잘안 맞는데. 일단 해보자. 잠시. 아씨, 오비스창 옮기느라 이거 잠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콘라드 로셋. 오믈라드 프로듀스 앤 프로그래머 로저 멘도자. 멘도자 테크니컬 디렉터 아드리안 쿠에바스. 아드리안 쿠에바스 뮤직 바이 베를린? 베를린? 베를린 이스트? 몰라. 퍼블리시드 바이 데볼버. 디볼버 같은 이름이네. 디볼버라고 해야 되나 그럼? 프레트 바이 노마다 스튜디오.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는데? 아니, 어떻게 만들었는데가 아니라 이제 뭐 해야 되는데? 영화 같은 게임은 아니겠지? 아닐 거야. 어쨌건 애가 위에 높은 데서 노래 부르다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갑자기 지쳐 쓰러지고 그다음 밑에 있는 바닥에 무너지더니 지금 여기 떨어진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무너진, 뭐야? 움직여야 돼, 이제? 아. D키 누르니까 움직였다. A랑 D로 움직이나 봐. 잠깐만. 설정을 조금. 그래픽은? 오케이. 사운드. 사운드는 이게 최대네. 야, 이대로 해야겠다. 뭐야, 이거. 뭐야, 왜또 멈춰? 아,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게 무릎 꿇는구나. 일어나. 갖고 또 걸으라고. 어? 노예처럼 말이야. 마르튼 선수처럼. 어? 지쳐 쓰러질 것 같더라도 움직여야지, 어? 움직여, 임마. 어쨌건 힘들어서 점프를 못하는 상태인 것 같아. 왜 잠자리가 날아다니냐? 잠자리가 아닌가? 잠자리가 아닌. 뭐지? 화살? 민들레 씨앗 같은 게 날아다녀. 아, 일어나! 좀.
빡치게 하지 말고. 군디였으면 너 이미 이미 발로 차서 날아왔어, 임마. 어? 이제 내가 점프할 수 있어. 달리고 점프. W랑 S는 아직 뭐 지원 안 되는 것 같고, A랑 D 스페이스바가 이 게임 움직이는 조작 키인 것 같아. 뭔가 느낌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전위 같은 느낌이야. 전위처럼 그 감성적인 표현을 많이 하고, 뭔지 스토리는 전혀 알려주지 않, 플레이어한테 전혀 알려주진 않지만, 그래도 일단은 진행해보라는 식의 그런. 솔직히 난 전위도 왜 명작인지 아직도 모르겠어. 저렇게 높은 데서 떨어져도 낙사하진 않네. 낙사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개념인가봐. 어쨌건. 그냥 앞으로만 달리면서 점프하면 되는 게임인가? 그러겐. 이제 뭔가 나온다. 슬슬 지루하던 참이었는데. 이 캐릭 뭔가 그 보석의 나라처에 닮은 그 주인공 닮지 않았어? 그 옷만 빼면은? 막 손과 발 같은 걸로 막 찔러서 죽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캐릭터야. 뭐야? 처음으로 막힌 길이야. 캐릭터 레벨 디자인을 뭐 어떻게 했길래? 어떻게 하라고? 엔터 W A S D F 스페이스바? 뭔가 상호작용 같은 게 있거나 아니면 내가 뭐 놓친 게 있거나 둘중 하나겠지? 다시 돌아와 보세요. Q, E, R, F, Z, X, C. 지금 네카용 가능한 키를 모두 다 눌러보고 있는데. 엔터 컨트롤 알트 딜리트 1, 2, 3, 4, 5, 6. 아무것도 되는 게 없네. 뭐 하라는 것인지? 날 빡치게 하는군. 아니 컨트롤이 조이패드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어떻게 하라고? 아니 슈퍼마리오였으면 안끼 키 눌러가지고 점프 모은 다음에 그 하이 점프로 넘어갔다고. 마우스는 아닌 것 같아. QR, TL, 2, 3, 4, 5, 6, 엔터, 시프트. 뭐 그 외에 아무것도 적용 지원되는 게 없고. 여기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내가 뭔가 해결하지 못한 퍼즐 같은 게 있나 봐. 시작부터 빡치기 시작하는데. 시작부터 빡치기 시작하는데. 점프 스페이스바. 아 이게 올라가야 되나? 아 좀 하다못해 화살표 같은 걸로 설명해 주길 원했어. 여기로 올라가세요라든가. 또 뭐 점프해야 되는 그런 구간? 뭐야 이건? 얘네들 왜? 아하. 두 개가 됐다. 좀 알맹이처럼 보이는 게 두 개가 됐어. 뭐 하라고? 아이씨. 뭐야 다리 놓아준 거 아니야? 어쨌건 이 좀 정자처럼 보이는 이 녀석들을 하나 더 모아야 되나 봐.
특히 아마 세 개가 필요한 것 같아, 최대. 응, 제 위에 있네. 오른쪽 위에. 아, 이 게임 토비 아이 트래커 키면 꽤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마우스로 지정을 할수 없다 보니까 마우스로 여기가 뭐 어디 있다, 저기가 뭐 어디 있다 포인터를 지정할 수 없다 보니까 이걸 토비 아이 트래커 키는 것도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 보여. 다음에 한번 켜볼까? 오, 별자리인가 봐. 오, 세 개가 됐어. 가자. 하나, 둘, 셋. 좋아. 얘네들은 소비되고 나면 아예 없어지나? 돌아오네. 손가락. 손가락? 손. 뭐해? 뭐야? 뭐한 건데? 와, 주간 그래픽 쩐다. 어떻게 한 거지? 뭐야? 그니까 뭔가 색으로 물들였나 봐. 하얀 거 검정만 있던 세상에. 도전과제 이름도 빨간색이야. 저런 어떻게 한 걸까? 네, 다섯, 여섯, 일곱, 빨간색과 하얀색, 검정색은 꽤 괜찮은 조합이야. 노란색도 더할 수 있으면 좋고, 근데 안 더하는 게더 좋아, 나는. 뭐야? 별자리가 되었나 봐. 나 따라다니던 정자들이, 아, 정자가 아니라 지금 별자리라고, 별자리가 아닌데? 별똥별? 별? 하여간 뭔가 알 수가 없네. 올라가야겠지? 아래로 내려가도 뭔가 있어 보인다. 아래로 가보자. 뭐가 있어? 뭐야? 아무것도 아닌가? 그냥 여기가 맞는 길인가? 몰라, 그냥 빨리 엔딩 빨리 보고 끝내자고. 막 빨주노 초판안보 전부 다 모아야 되는 그런 거 아니겠지? 태양이다. 와, 떨어진다. 떨어진다. 저옷참 편리하다. 낙하산 겸도 겸하고 있는 것 같아. 아니, 뭘못 꺼내? 갈수 있을 것처럼 보이더니만. 아, 달리기 옵션 같은 거 없나? 뭔가 시프트 같은 걸 누르면 좀 달려가는 것처럼. 뭐야, 난 조작 안 하고 있는데 자동적으로 넘어. 뭐야, 막 노란색 이런 거 아니지? 네.
그리스. 태양길에 나타내나 봐. 그 겉에 있는 원. 그래서 뭐야? 떨어지라고? 정서적으로 좋지 않은데. 뭔가 뭐 좋아. 점프. 점프. 뒤에 뭐 피라미드가 있는 것 같지만 아니면 산일 수도 있어. 나무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저렇게 일렬로 맞춰서 딱 자라있네. 나무가 아닐지도 몰라. 예전부터 생각했지만 이런 감성적인 게임 만드는 사람들은 아니면 좀 이해 불가능한 아니면 좀 뭔가 정신적으로 좀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게임들 만드는 사람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걸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 뭐야? 못 가네? 모래바람이 불어서 못 가나 봐. 모래바람 끝났으니까 가자. 아, 모르바는 분이니까 여기 안에 빨리 들어가라. 저기 안쪽으로 들어가면 모래바람이 피할 수가 있다. 나오면 뒤로 너무 밀려나겠지? 나가볼까? 못 나가네. 가자. 앞으로 미끄러지느라고 하고. 어? 아 잠깐만. 아 안 돼. 아니 이쪽으로 점프 좀 기다렸다 가자. 내가 방금 뭐 먹었나? 아 저기 다리를 놓을 수가 있구나. 별자리가 더 필요하다. 별자리 먹었으니까 이제 돌아가자. 돌아가. 가자 가자. 잠시만요. 가자. 어, 이거 들어가야 되는데. 좋아, 좋아, 좋아. 들어가자. 이때 다리를 열고 얼른 지나가자. 바람 불기 전에 얼른. 오, 다리가 생겼어. 하울의 움직이는 성. 사실 그 애니는 본 적도 없어. 저 가운데 있는 걸 먹어야 되나? 좋아.
한국인 특징. 저거 오래 못 기다림. 딱 끝난 시간에 딱 맞춰서 가려고 함. 하. 어, 여기 또 뭐 있다. 저거 어떻게 먹어? 2단 점프는 없어 아직. 야, 왜 안, 왜 안 넘어가? 아, 발 안 끝내야 되는구나. 뭐야? 무거워진 능력을 획득한 거야? 아, 무거워지면 날아가지 않는다? 그걸 깔아뭉갤 수 있다? 적 같은 거를? 그래서? 아, 위에서 여기 깔아뭉개서 먹으라고? 그리고? 먹었는데 어떻게 하라고? 세 개가 필요한 건가 저거? 내가 하나 놓친 거 있어서 이거 막 못 먹는다고 그러면 나 진짜 싫어할 거야. 아, 이게? 여기 이렇게 깔아먹으면 되나? 아, 오른쪽을 더 갈 수가 있구나. 슬퍼하는 여신상? 여신인지는 잘 모르겠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울고 있냐? 아, 좀 대시 같은 게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느리다. 깨부숴! 깨부숴보자. 깨부숴. 아, 여기는 끝없는 어둠이다. 나락인가? 여하튼, 어, 뭐야. 뭔가 나방 같은 게 밑에 엄청 날아다녀. 왼쪽부터 가보자. 보통 양갈래로 이루어져 있는 길은 왼쪽부터 가봐야 돼. 깨부숴. 발 깨부숴. 뭐야? 뭐야? 날 다시 밀어 올렸어. 화산이야? 롤러코스터. 뭐야? 45도 각도의 무언가?
모르겠는데? 지금 내가 가진 능력은 지금 무거워지는 것밖에 없는데. 아, 여기 올라갈 수 있나? 올라갈 수 있구만.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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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구나. 여기 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이거는 영향 안 받네. 오. 내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저기요. 이렇게 펼쳐진다. 다시 빨간색 나라로 돌아가야지. 또 바람 불 것 같아. 뭐하라고? 깨부숴. 타고 올라가야되나? 역시 난 게임 이해도가 참 빨라. 이거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나? 아이씨. 아, 왼쪽으로 해야 되나 보다. 점프. 가자. 쪽으로. 어! 아, 다행이네. 내가 헛수고 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제작진이 막 배려해줬어. 헛수고 아니라 실수. 그래서 어떻게 올라가지? 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는 거로군. 어? 무너진다. 아하. 이거를 이렇게 하면? 좀 부실공사가 심하구만. 부실공사가 아니라 너무 풍만인 사실이지만. 뭐야 이거 내가 캐니가 멈추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여기 올라 타야 되는군. 조금 있다가. 아니다. 지금. 으응. 아, 어려운데 생각보다. 아, 어렵다. 어, 아씨, 맥주 마시다가. 어렵다, 어려워. 이렇게 넘어가나? 아, 더 빨리 돌아가네? 아니다, 이건 아니다. 지금. 그렇지.
세 개 먹고 여기 위에 뭐 해야 되나? 잠시만. 내 예감으로는 그렇거든. 저게 별자리가 세 개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세 개를 먹어야지 저게 할수 있나 봐. 아니네? 그냥 체크포인트인가 저거? 가보자. 까마귀 떼가 또 온다. 부수라고? 이건 어딘가의 유적지 아니냐? 유적지에 이렇게 기물 파손을 해도 괜찮은가? 짜증나서 그냥 부숨. 요거는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찰칵. 어떻게 하는 거지? 일단 왼쪽으로 가보자. 아, 뭔가 아닌가? 슬슬 빨간색이 아닌 다른 색깔을 찾아. 이런 데에 숨겨져 있네. 아 뭐야, 못 올라가네. 어떻게 하라고? 부술 수 없나? 안 되네. 뭔가 새로운 능력을 얻어야 되나 봐. 이건 아니고 그냥 막 열기구를 막고 있는 풍선에 띄우는 거네. 괜찮은가? 아, 낮추어서 계속 점프. 많이 낮춘 다음에 나도 저쪽으로 가면 되지 않나? 많이 낮춘 다음에 제가 올라가는 것보다 내가 더 빠르게 올라가면은? 핫! 그렇지.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이건 뭔지 모르겠어. 도전과제 같은 건가? 도전과제 같은 거 같은데 저거 모을수록 뭐 스토리가 열린다던가 그런 느낌으로. 세이브 포인트는 아닌 것 같고. 가자.
이번 오른쪽인가? 점프? 오른쪽? 오른쪽. 왼쪽. 이제 부숴버리고 싶은데. 가지마. 도망간다. 녀석을 쫓아. 아니. 암석에 몸을 파묻고 사는 생물인가 쟤네. 재밌기도 이 게임은 게임이라고 부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게임 오버라는 개념이 없어. 승리는 있지만 패배는 없는 그런 개념의 게임인가 봐. 재미있네. 빠르게 스피드런. 스피드런 하고 싶지만 이 게임 특성상 대시가 없어서 스피드런이 불가능하다. 뭐야? 뭐야? 아, 저 하늘 꼭대기에서 해야 되나 보네 이거는. 아, 여기에서 하라고? 뭐야, 그래도 부족한데? 정 가운데가 아니라 그런가? 더 올라가야 되는구나. 더 올라가야 돼. 여기로 올라가 있나? 여기서 하라고? 이 여자애 죽겠다. 여자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정체불명의 생물인 건 확실해. 인간 아닌 것 같고. 우와. 근데 뭐 아무것도 안 보여. 아, 이게 올라가는 거구나. 그냥 올라가는 건지, 아, 이 구름이 내려가는 건지 이거 어떻게 알아? 야, 떨어지면 죽을까? 근데 별로 죽고 싶진 않은데. 다시 저기서 또 내려왔으니까 알아서 올라가세요 이러면 또 개빡칠 것 같으니까 떨어지진 않을게. 뭐야, 새로운 능력이야? 아, 새로운 색깔이군. 초록. 조정거제 탈성. 뭐야,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 멋대로 움직이는데? 점프는 되네. 점프도 안 되네 이젠. 야, 보통 빨간색 다음에 초록색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쨌건 가보자. 왠지 느낌상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왼쪽이네. 왼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
오, 깨보자. 빨간색 나방들이 돌아다니고 있어. 나방이 아니라 새인가? 새 소리 같기도 하고. 오, 또 그리스 막 이렇게 표시되는 거 아니야? 아, 별자리? 스테이지 하나 클리어 있다 뭐 이런 거겠지? 이런 게임이라면은 그 누구한테 선물해줘도 나쁜 소리는 안 들을 것 같아. 일단 무난하고 감성적이고 일단 적어도 야스거리는 게임은 아니고. 교수님들 좋아하겠다. 이런 게임 선물해드리면은. 되돌아가고 싶지 않아. 귀찮아. 저 나방들이 다리를 깨부수고 있어. 검은색 나방들이. 점프해서 떨어져야겠죠? 빨간과 초록만 있는 색이야. 뭐 하얀 거 검정도 조금 있을 수 있고. 근데 왜 언제부턴가 게임이 나는 오른쪽으로만 향했던 것 같은데 어느샌가 왼쪽으로 향해야 되는 그런 방향이 되고 있어. 좀 신기하다.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지? 보통은 게임 방향성이 그 좌에서 우든 밑에서 위로든 한번 정해지고 나면은 그게 방향이 쉽사리 바뀌지 않잖아. 근데 나는 어느샌가 오른쪽으로만 향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샌가 왼쪽으로만 쭉 가고 있어. 재밌다. 게임. 아, 제발. 아, 제발. 점프 액션은 그만둬. 왜 울고 있지? 흔들리고 있지 않나? 아, 맞아. 이거 말해드리는 거 까먹었네. 단, 님이 준 게임함.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지? 잠시. 이미 준 게임함 이래야겠다. 말해주는 거 까먹었어. 느낌 좋고 감성적이고 그리고 기하학적인 숲도 좋고 숲이 그래 이 네모난 숲에 왼쪽 이쪽이다. 이쪽 이렇게. 그렇지. 이게 아닌 것 같아. 맞는 것 같기도. 디디. 처음에는 감성적인 게임이었는데 왜 갑자기 거지 같은 점프 액션 게임으로 바뀌었냐? 난 점프 액션 정말 싫어하는데. 아, 예, 안녕하세요. 난 점프 액션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말이지. 뭔가 알수 없는 생물체들, 알수 없는 새들.
뭘 표현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왼쪽으로 더갈 수가 없구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다가 막히면은 오른쪽으로 간다. 이 게임의 기본 법칙이지.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데? 저기로 가야 된다고? 아, 안 돼, 잠깐만. 이야, 금방 해주시네.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생각보다 게임 빨리빨리 클. 아니요, 님한테 받은 거 거의 근한달 만에 플레이한 거지. 아니야, 빨리는 아니야. 아, 여기 이거 하는 거구나. 저 아까 숨겨진 그거였고. 뭐야 이거? 죽여! 안 죽는군. 운 좋은 줄 알아. 이놈 스토커처럼 따라다닌다. 조심해야 된다. 안 되겠다. 세일 끝나기 전에 더똥잼 던져야겠다. 그만둬! 인성 찬성. 왼쪽으로? 아, 저 따라오는 거 뭐야? 뭔데? 죽고 싶니? 어, 아이 쉣. 이렇게. 점프. 그렇지. 어렸을 때부터 단련된 슈퍼마리오로 단련된 이 점프력. 아, 뭐야. 게임이 이쪽, 방향이 이쪽이 아닌가? 이쪽처럼 보이는데. 점프!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하는 걸까? 여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아, 이거 점프해서 쩔로 넘어가나? 점프! 아닌데? 야, 이 꼬맹이가 뭐 하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아 보여. 저 꼬맹이가 뭐 해줘야 되나 봐. 뭐할 때까지 대기해야 돼. 있어봐. 아니야? 아, 열매 떨을 거 보다. 먹는다. 더 떨고. 야, 이거 먹어. 예, 가을배가 맛이 든다. 커지는 거 아니지? 오, 비밀길 히비치 루토 시크릿 루트. 올라가네. 쫄로 가야 되나 봐. 거기야? 너더 먹어? 스타드 먹어야지. 어, 얘도 뭐 한다. 뭐야? 아, 얘가 열어주는구나. 내 동료인가봐. 나쁜 애인 줄 알았는데 동료였죠?
너 못 오는 거 아니지? 어, 이거 깨봐야 돼. 깨보자. 뭐야, 아무것도 없네. 뭐야, 나 따라오네. 언제 위로 갔어? 잘했어. 내 행동을 모방하는군. 거울 같은 존재야? 어어? 다시 열매 먹여야 돼. 열매 먹고 커져야 돼. 어 뭐야? 난 그럴 생각 아니었는데. 뭐 좋아. 기다려볼까? 오른쪽? 당연하게도 오른쪽은 못 가는군. 저 조그만 네모 덩어리도 네모돌이도 떨어졌다. 가자. 네 이름은 이제부터 네모돌이야. 빨리 문 열어. 간 거야? 내 모돌이가 별자리를 모아야 되는군. 오. 가자. 우측이다. 이럴 땐 다시 저기 있다는 거는 다시 돌아야 한다는 뜻이야. 저 발판이 있다는 거는. 아, 토비 아이트래커 진짜 설치를 할까? 재설치하기 귀찮은데. 내일 한번 재설치해야겠다. 아, 얘는 점프에서 바뀌네. 저기 있는 건. 아,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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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점프. 좋아. 오, 이 점프? 점프? 다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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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올라가네? 어! 그래도 완전 처음부터 아니네. 어떻게 올라가지 저 루트를? 여기가 제일 가까운 것 같은데. 여기? 그렇지. 난 천재야. 난 천재임이 틀림없어. 빨강을 먹었는데, 아, 빨강이 된다. 그 별자리 하나를 먹었는데 두 번째 별자리는 어디 있을까? 오른쪽을 쭉 가다 보면 있지 않을까? 그치? 오른쪽으로 가보자. 왼쪽에 있으면 오른쪽이 있어야 하는 법.
뭐야? 뭐, 뭘 봐? 이 도자기들아, 작은 도자기들. 오른쪽? 막혀있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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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뭐야, 아까 걔잖아. 네모돌이. 왜다 원형인데 왜 너만 네모돌이냐? 어, 네모돌이가 별자리를 줬다. 점프. 오, 새로운 능력인가 봐. 스페이스바를 누르세요. 조금 더 높은 점프. 활공하면서. 이런 게 이런 걸 원했어. 솔직히 나풀나풀한 곳인데 활공 점프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 떨어지는 채공 시간 그렇게 길진 않네. 일단 위로. 여기서 뭐 해야 되지? 아, 저 빨간색 있는 애들, 빨간색 나방? 들 있는 사이에서 저걸 하면은 채공을 하는구나. 이렇게 안 해주네. 아, 됐다 됐다. 채공. 아니, 하이 점프. 하이 점프라고 하는 게 맞겠다. 그렇지. 이성 활공으로 왼쪽을 쭉 갈아 날아가고 실패했고. 날아서 아, 어떻게 하는지 알았다. 점프하고 여기서 활공. 그렇지. 점프. 이 스테이지를 탈출하려면 아직 멀었나? 슬슬 탈출시켜줘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씨. 아니, 누르고 있잖아. 이게 아니라고? 여기 사는 게 아닌가? 됐다. 아, 막 누르면 되는구나. 점프. 여기 뭔가 있다.
있을 것 같았어. 이런 비밀이 전부 다 찾으려면 시간 엄청나게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귀찮은데 비밀은 찾지 말자. 왼쪽 오른쪽 점프 점프 기다렸다가 점프. 좋아 좋아 좋아. 점프. 그렇지. 어! 이게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데? 오씨 어렵다. 오 이제 탑 꼭대기야. 여기에서 점프하면 이제 날아 올라가는 건가? 어디까지 날아 올라가냐? 눈을 감은 여신상이야. 여신상인지 뭔지 여인상이겠지? 여튼 점프! 다시 점프? 점프? 어? 얼굴에 손을 뗐어. 점프? 이제 보니까 새가 아니라 나방이 아니라 그냥 삼각형 두 개가 겹쳐 있는 무언가구만. 잠깐. 뭐야? 검은 새. 어 뭐야? 싸워야 되나 봐. 이거 해. 보스전이야, 보스전. 점프. 막 하고 점프. 머리에서 찍어 눌러. 안 되네. 못 가네. 오! 아, 잘못했다. 왼쪽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뭐가 있어. 그렇지. 있을 것 같았어. 어떻게 올라가냐? 여기서 올 여기서 가는 게 아니라 좀 위에서 떨어지면서 올라가야 되나 보다. 최대한 먹을 수 있는 건 먹어놓고. 오.
새또왔어오씨강제로날아가네아무것도없는가아무것도없었군내가너무비밀그런거에너무신경을쓰나비밀장소여튼오른쪽에더갈수있는데아왜더갈수있게만들어놨냐고궁금하잖아어샹아여기서이게안되나보네바람을타고잘날아가야돼있어아이씨아너무너무빨리떨어지잖아아너무멀리떨어지는데그렇지또날려줘좋아탈출에성공했이제보니까저거검은색이아니라오징어같이생겼다가오리5, 6, 7, 8하나점프둘잘올라가고있는것같은데어디보자아씨아빨간색이저기있구나배경이빨간색인데색깔도빨간색이라서안보여이리로가야되는가어떻게해야되지종을흔들면얘가죽을지도몰라어종술이무력화되었다승리승리했죠CS 승리
김찬섭 승리! 올라가자. 보스전 클리어.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언. 올라가. 빨리. 됐다. 이제 새로운 색깔을 얻을 차례야. 아닌가? 새로운 색깔. 노란색이겠지? 뭐야? 노란색이 아니야? 파란색이라고? 느낌 진짜 예측 불허네. 녹색하고 청색은 비슷한 계열색인데. 아, RGB. 빨강, 초록, 블루. RGB. 아, 그래서 지금 파랑이구나. 그치? 오른쪽 가면 뭐가 있는데? 아, 못 가네. 금방 끝날지도? 그러면? 색깔 이미 다 얻었잖아. RGB라서. 아, 블루니까 이제 물이 나오는구나. 초록색은 숲이 없고. 근데 붉은색은 왜 불이 아니야? 빨간색이면 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더 쉰 노래. 빰빰 빠밤빰. 점프! 점프! 그렇지. 비밀! 비밀 획득! 슬슬 별자리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날 따라다니는 이 별똥별들. 오! 쫄로 날아간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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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 멀리 점프! 더 멀리! 헤엄쳐야 되나 보다. 이건 뭘까? 별똥별?
별자리가 되었죠? 별자리. 아, 저렇게 별을 이어가는구나. 점프. 이건 뭐야? 지금까지 내가 만든 지금까지 내가 찾은 이 숨겨진 그걸 말하나 봐. 지금 이쪽으로 떨어져야 되나? 떨어지는 거 맞아? 아, 아닌 것 같은데. 참 신기한 게임이다. 불친절하기도 하고. 어딘가에 무언가 있을 거야. 그래도 아직까지 진행에 막힌다거나 그런 거는 많진 않았어요. 이쪽인가 봐. 내가 봤을 때 이 별자리 다 모으면은 뭐 여기 있는 이 숨겨진 비밀 전부 다 모으면은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히든 엔딩 언락이나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 왠지 여기로 가면 뭐가 나오지? 오, 떨어졌어. 축축하고 어두워 보인다. 발소리에서 이미 축축함이 느껴져. 이런 데서 쇼곤 기자미가 잘 나오는데. 아, 참고로 쇼곤 기자미는 몬스터 헌터에 나오는 각각 종 이름입니다. 숨 모시면 죽나? 숨 모시게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죄송. 자기 멋대로 나갔어. 이건 뭐지? 이 기계? 오. 잠자리. 깨야 되나 이거? 뭘 하라는 거지? 이렇게? 아. 지하 해저 도시야. 해저 도시 아틀란티스. 이야, 물도 있네. 이게 물. 점프 활공 좋아. 뭔가 많아. 와, 예쁘다. 예쁜데? 근데 딱히 기믹은 없었다. 어이, 해저에서 그 빨간색 자꾸 식물이 자라는 거 보니까 자꾸 그거 생각나잖아. 스카이림에 있는 붉은색 널루트즈 30개 채집하는 거. 아, 그거 개더러웠는데. 개짜증났어.
뭐야 애니야 트루 노드르였어. 저요? 난 당연히 임페리언이었지. 더러운 노드놈들. 먹고 재워준 은혜, 황제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어? 반기를 들어? 더러운 노드 새끼들. 다 쳐 죽여야 돼. 아, 왜 자꾸 쥐새끼가 돌아다녀 여기. 깨보자. 야, 쎄요. 깨고 날아올라서 여기에서 이거 하는 것 같아. 오른쪽, 오른쪽으로. 아, 씨, 뒤졌군. 쥐새끼의 NPCM이야. 오른쪽으로. 아! 좋아, 넘어갔다. 아슬아슬하구만, 여기는. 한 번 더! 죽어라! 후, 좌측 우측 하나씩. 게임이 재밌는 게 이게 초반에 스토리를, 초반에 그 스테이지를 잘 만들어도 이게 중후반에 가면 스토리, 스테이지가 개판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 근데 이 게임은 그런 게 없어. 재밌게도. 뭐야? 이렇게 하고 있으려나? 어, 이거 내가 밟고 올라갈 수 있나? 아. 이렇게 해봐. 못 올라가는데? 해야 되냐 이걸? 일단 이거 맞는 것 같거든? 아, 됐다. 좋아, 별자리 하나 쉽게 얻었고. 이건 또 어떻게 올라가? 아, 또야? 이쪽을 어떻게 먹지? 어떻게 먹지 이걸? 이렇게 하면은? 빨리! 시간이 없어! 그렇지.
근데 이걸 어떻게 먹어 이제? 아 이게 아니구나. 일단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놓고 이거 이렇게 하면 어려운데? 아 이걸 아 이거 절반만 사용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저 타이밍이 딱 잴 수가 없는데? 아 이렇게구나.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쿵 찍으면 이렇게 두 개를 먹었다. 가자. 새로운 능력 나왔겠지? 뭐야? 뭐 한 건데? 아 이제 헤엄칠 수가 있구나. 이게 뭐 있을 것 같아. 이쁘고 신기한 게임이야. 가오리가 되었어. 그러고 보니 압주 해봤음 애미야. 압주가 뭐예요? 정할 수 있나? 베이비즈 듀오 게임. 압주요? 뭐지? 완전 처음 들어보는데 내가 좀 화면을 보지 않으면 아마 알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무슨 게임인지는 직접 화면을 봐야지. 아이씨 짱. 좀 도망간다. 압주? 들어온 거 같기도? 아닌가? 이젠 여섯 개 모아야 돼? 와 이젠 여섯 개 모아야 된다고? 도망 잘 간다. 그 여섯 개 금방 모으겠지? 그렇지, 벌써 하나 모았잖아. 여기서 오른쪽으로? 아, 대각선인가? 전쟁 듯. 좋아, 벌써 하나 찾았고. 압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압주?
빨간색 새가 따라온다 이제. 물고기인지 새인지 모르겠고. 넘어가야 되나 이걸? 아, 한번 사용되면 돌아가는구나. 오, 됐다. 이게 분명히 무언가 있을 거야. 난 그렇게 믿어. 아, 저기 들어가는 거구나. 아, 그렇지. 네 개 모았다. 두 개만 더 모으면 된다. 뭐야, 더 아래쪽은 못 가네? 아직 심해라서 못 가나봐. 그럼 오른쪽으로. 이거는 비밀인가? 먹을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이왕 온 김에 먹어볼까? 뭐야, 갇혔어. 이렇게인가? 뭐야, 어디가 뚫린 길이고 어디가 막힌 길이야? 아, 위에 있는 걸 참조해서 그대로 확인을 하고 들어가라. 완전 거울 대칭이네. 그치? 분명히 다 뚫려 있다는 거 아니야? 비밀? 귀찮아, 안 먹어. 여긴 또 뭐야? 어이씨, 뭐야? 저 위로 올라갈 수가 있나? 아, 몰라, 안 먹어. 귀찮아. 그냥 갈 거야. 어이, 아까 그 도망치던 놈이잖아, 이거. 이 놈 새끼. 어이씨, 다 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아, 이거 이걸로 하면 안 되겠다.
좋았어. 그렇지. 이제 얘가 발광을 해주나 봐. 발광을 해서 이제 심해를 비추나 봐. 그럼 어디까지 떨어져? 여인상. 손 쪽으로 가야겠지? 뭐야? 우리 중부에서 더 올라가 있을 거. 아, 여기 있구나. 여기로 가보자. 아, 여기로 올라갈 수 있어. 여기다. 이번엔 색깔 나오냐? 또 색깔이야? RGB 나왔잖아. 또 뭐인데? CYMK? 이번엔 안 울고 있네. 우와, 예쁘다. 노란색이라고? 애 누르래서 애 눌렀는데 뭐야? 앗! 손 또 무너진다. 뭐야, 보스전인가봐. 또 그새야? 와, 뱀장어로 변했어. 뱀장어. 와, 먹힌다. 건강에 좋은 뱀장어. 와, 어디까지 쫓아와? 내가 커내야 되는 거 아니지? 어, 내가 커내야 돼, 이거! 내가 커내야 되는 거였어. 위쪽으로. 메탈 슬러그 곰치 같기도 하네. 아! 아래쪽. 아, 위쪽으로 가버렸어. 오야폰 안 하고 있었어. 안 하고 있었어요. 이거 물대 대시를 해야 돼, 이거. 어디 가야 돼? 와, 이젠 지렁이로 변했어. 어디로 가야 되냐? 어디로 가야 돼? 위에? 보이지 않는데? 위로 가야 되나 봐. 오, 아래쪽? 왼쪽?
위로 왼쪽으로 와서 위로 이제 오른쪽. 이게 어두워서 길이 안 보이더라도 이게 살짝 그 발광하는 물체로 이게 방향이 전환된다라는 거 이런 걸 알려주기 때문에 길을 잃지는 않는 것 같아. 레벨 디자인 정말 잘했어. 위로? 아니네? 아래네? 다시 아래로 내려가야 돼? 어이 깜짝이야. 아이씨 내 심장이 계속 내 심장이 더 놀란다. 게임 오버가 없는 게 나 컨트롤 안 하고 있었는데 지 멋대로 안 잡혀 먹어 이거. 내가 물론 입력해가지고 회피할 수 있긴 한데 의미가 없어. 연기입니다. 으앙 먹힌당. 뭐야 거북이 나왔어. 우리 거북이 나왔다. 거북이 고마워. 근데 어디로 가야 되냐? 왼쪽인가? 아, 다시 처음 여기로 왔네. 어디로 가야 되지? 일단 여긴가? 네모난 사각 큐브가 있어. 이제 밟고 올라가야겠지? 아, 여기가 아니군. 이쪽으로 해서 밟고 한번 점프. 그렇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보인다. 하지만 감각으로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있어. 오른쪽으로는 비밀이 있겠지? 아! 아! 아아 아. 뭐야 비밀 없나? 비밀 있는 줄 알았는데 비밀이 없네. 비밀은 내 착각이었고요.
어디로 가냐? 아, 이렇게. 아직도 LA 뭐 하는 데 사용하는지 모르겠어. 노래 부르는 건가, 이게? 안 보인다. 안 보여. 뭐야? 아. 안 보여서 내가 그 뭐지? 삔또상해 가지고 했던 행동이 저렇게 빛을 비추게 될 줄은 몰랐네. 그 꼬장이라고 하지? 어? 점프. 일단은 오른쪽으로. 응? 뭐야? 막혔네? 왼쪽으로. 뭐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 뭐야. 막힌 줄 알았는데 막힌 게 아니었네. 자, 별자리 생성. 오른쪽으로? 이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여기 왼쪽 가면은 그 떨어지는 곳이잖아. 이런 데 탐색해 봐야 돼? 아, 잠깐만, 진짜로? 지금까지 숨겨진 이걸 다 검색 탐색해야 되는 거야? 그냥 노멀 엔딩 이런 것도 뭐또 아무것도 없고? 지금까지 모은 저거에 따라서 이게 저게 해금되는 거라고? 진짜? 아닌가? 그냥 여기서 노래 부르면 안 돼? 노래 부르는 게 이게 뭔가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LP. 노래 불러. 아니구나. 그 엔딩은 볼수 있을 것 같아. 곧 엔딩인가 봐. 느낌이 엔딩이라는 엔딩이야 이거.
이건 뭐 해야 되는 거지? 오! 오, 뭔가 멋있는 게 나타났어. 이것도 한번 아까랑 똑같이? 빛이 퍼지면서 이렇게 하나, 둘, 아, 이거 둘, 이거 깨부술 수 있어. 점프, 점프. 오.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도저히 모르겠다만. 얘 노래 같은 걸 불러야 했나? 노래를 불러라. 아, 아니군.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었다. 내려가진 말고. 아, 내려가서 못게 만들었네. 물에 들어가서 점프, 점프 들어가서. 뭐야? 아, 위에 올라가서. 아, 이 게임 벽인지 아닌지 구분되는 게 너무 힘들단 말이야. 구분이 잘안 가. 그거만 빼면은 뭐 나름 괜찮은 게임인 것 같아. 여기군. 저 지형을 외워두라고? 다른 벌로 교체는 안 되네. 일단 오게 해야겠어. 따라와. 싫다 진짜. 못 올라가자고? 싫다. 싫어. 점프. 두 번. 세 번. 네 번. 뭐야? 저기 어떻게 올라가라는 거지? 저 빨간 나비를 잡아서 가야 될것 같은데. 아, 알겠다. 저기 다 다음에는 이 반딧불이를 꺼야 되는구나. 아, 또두개더 구해야 돼? 이게 마지막 스테이지인 것 같은데, 저두개 구하면 게임 터지겠지? 터지는 게 아니라 게임 끝나겠지?
그래, 엔딩까지 달려보자고. 엔딩은 봐야 하니까 말이지. 여기에서 좋아. 다음은 여기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무작정 가고 본다. 우와. 어, 뭔가 중력이 바뀌었어. 아, 싫어. 이런 스테이지. 이런 스테이지 얼마나 거지 같은 줄 알아? 거꾸로 보는 스테이지 싫다고, 이런 거. 아, 고난이도가 또. 저기로 어떻게 가지? 그렇지. 왔어. 좋아, 하나 먹었어. 이제 왼쪽으로 가면 된다. 곧 스테이지 끝난다. 힘내자. 이거 밑에 뭐가 있냐? 비밀 같은 게 있나? 별건 없네. 내가 지금 말 멘트가 많이 없어졌잖아. 할 말이 더 이상 다 떨어져서 그래. 그냥 오 멋있다, 오 예쁘다. 이거 말고 더 이상 멘트 칠만한 게 없어. 근데 뭐 예쁘다는 건 부정 못해. 굉장히 아름답고 감성적인 게임이고 뭐 뭘 표현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뭐 몇 개지 보이는 거 있어. 지금 날아가는 건 새잖아. 그리고 이렇게 분홍색 거품 덩어리들이 이게 아마 꽃일 거고. 난 그리고 RGB까지 먹었을 때 난 이 게임 끝난 줄 알았어 벌써. 네, 노란색이 있더라. 아. 어떻게 하지? 오른쪽? 뭐 재미 게임 자체는 되게 재밌어. 어 그냥 이거 하면서 평가를 내리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어
일단 이 게임 이런 감성적인 게임은 되게 전이랑 비슷해. 전이가 이런 비슷한 느낌이었거든. 완전 그냥 감성적인 게임. 이런 게임에서는 그 승리는 없지만, 아니 패배는 없지만 그래도 게임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을 만큼 게임에 몰입도를 가져다 주고 있어. 되게 흥미로워. 그리고 색깔별로 처음에 칙칙한 하얀색, 검정색밖에 없었는데 점점 종류가 참 다양하다. 빨간색 모으고, 뭐 초록색 모으고, 그다음 파란색 모으고, 그 노란색 모으면서 점점 이제 불어나는 그 다양성, 색깔의 다양성, 그러면서 색채가 풍부해지는 걸 보면서 되게 놀라움을 느꼈지만, 근데 색감이 되게 그 아까 있잖아, 빨간색만 있었을 때나 뭐 하얀색, 검정색만 있었을 때도 되게 색채가 칙칙하다거나 되게 좀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라든가 뭐 그런 느낌 전혀 안 받았거든. 되게 신기해. 아 뭐야? 아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보네. 부금은 모르겠어. 부금은 내가 그냥 뭐 신비롭고 뭐 스피리추얼하고 뭐 되게 뭐 긴박하고 이런 부금 뭐잘 감성적인 부금인 건 알겠는데, 근데 이게 잘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 그것까지 판단하기에는 내 감성적인 그게 좀 부족해가지고. 일로 가면 안 되는데. 아씨. 어쨌건 뭐 딱히 멘트 칠 만한 건 없을 것 같아. 그래도 주인공의 색채가 풍부해지면서 이제 주인공이 하나씩 능력을 얻어가는 것도 참 재밌었는데, 이제 뭐 글라이더 이런 무거워지는 거, 그리고 이걸 이용한 다양한 기믹들, 한번 초반에 얻었던 기믹이 더 이상 아예 안 쓰이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쓰이기 때문에 이게 참 한번 쓰고 버려지는 그 기믹들. 그 누구였냐? 그 토호 나이트 모시기, 그 내가 저번에 했었던 그거. 그것보다는 훨씬 더이 게임이 기믹 활용도는 정말 잘한 것 같아. 뭐야, 얘가 노래 부르네 이제? 노래 계속 불러야 돼? 언제까지 불러야 되냐? 언제까지 불러야 돼 이거? 아 이거 부르면서 애들 식물이 살리는 거야? 그러네. 뒤에 있는 배경이 하나씩 둘씩 막 살아나. 이런 거 봐. 목소리를 얻었어. 어떻게 하라고 여기서? 뭐야? 나무? 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자라고 있어.
뭐야 이거 물이야? 아 물은 아니구나 나무구나 말 그대로 발판 나무라기보다는 어 뭐야 몇 개 모아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를 모아야지 엔딩 본다고? 실화냐 이거? 싫어요? 이미 죽은 풀은 살아나지 않는군. 오른쪽 가서 한번 열어봐야겠다. 어떻게 해야지 저기 올라 왜 올라갈 수 있지? 아, 이 빨간색 있군. 요거를. 아니, 난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금방 끝나질 않네 이게. 어허... 이거 여기서 해봐. 오! 뭔가 나왔어. 우리 발판이 되어줄 발판 친구. 발판 친구, 이리 와. 뭐야 하나 먹었어 지금? 어떻게 하지 넘어갈 수 있을까? 이거다. 왼쪽으로. 여기서 노래를 불러서 꽃을 피워. 의미는 없었군. 여기는 의미가 있을 것인가? 여기도 의미가 없군. 여기인가? 여기다. 어이 잠깐만 올라가는 거 아니지? 아니 양!
그걸 어떻게 알아보는 거지? 아, 오른쪽, 왼쪽에 가서 해야 되는구나. 하나, 둘.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올라갈 때 다시 이걸 또 이걸로 넘어가고 지금은 아니야. 지금이야. 아. 아. 어허! 아니! 아... 일단 그냥 점프로 넘어간다. 좋았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였어. 떨어진다. 좋아, 좋아. 별 똥별이들. 저 빨간색은 의미 없나? 아, 여기다. 여기로 가서 왼쪽. 점프. 다시. 뭐야, 여기로 온 이유가 있어? 여기로 올 이유가 없지 않나? 여섯 개 모아야 되는데 나 두 개밖에 못 모으지 않았나? 그치. 왼쪽에 하나 더 가야 돼. 점프해봐. 여기일 수도 있어. 좋아, 좋아, 좋아. 아, 나. 갑자기 마이크 레프트, 마이크 라이트 드립 생각났어. 왜 이런 게 생각나지? 마이크 레프트가 있으면 마이크 라이트도 있나요? 하하하.
아이씨, 제발. 멈춰라, 내 머릿속. 왜 이런 거지 같은 생각만 나는 거냐고. 좀 먹었다. 이제 돌아가기만 하면 돼. 좋아, 좋아. 점프, 점프. 점프.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가는 거 뭐야? 왼쪽에서 오른쪽 점프. 끝이다, 이걸로. 끝 아니야?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얘 분명히 왔던 길 같은데 오른쪽? 왼쪽? 오른쪽? 소리가 살짝 안 닿는다. 여기서 이렇게 근데 여기서 저기까지 소리가 안 닿는 걸? 아, 이게 안 닿는다고? 씨발. 아, 오른쪽 하나 더 있군. 좋아, 좋아. 살아나라. 아, 잠깐 말고 했다. 오케이. 다시 오른쪽으로 떨어진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가 되나? 내가 어디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그 트라이앵글 같은 그런 소리인데 트라이앵글도 아니야 저건. 저 램프 켤때 나는 소리 좀 신기하다. 저런 소리는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거야? 졸리다. 게임이 재미없는 건 아닌데 일단 슬슬 졸릴 시간이기라 지금 1시 20분이야. 그래서 졸릴 때도 되긴 했지. 그래도 이걸로 끝이겠지? 안 돼. 좋아, 이제 엔딩인가?
그래도 IC처럼 모든 그 도전 과제를 따야지 진짜 엔딩을 볼수 있는 그런 건 아니어서 다행인 것 같아. 좋아. 노래 부르면 되나? 엔딩! 뭐야, 세계가 얘를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는 거야? 저기 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지? 아, 힘들었다. 뭐야? 내가 또 저기까지 가야 돼? 부서지진 않네. 또 검은색 올라오는 거 아니지? 아, 진짜 또야? 와, 뱀장어 여기까지 올라왔어. 대단하다. 진짜 근성이네. 뭐야? 사람 얼굴로 변했어. 으앙 먹힌당. 뭐야? 엔딩임? 더못 가네. 어디로 가야 되지? 왼쪽인가? 왜 어디로 가야 돼? 아, 가만히 있어야 되는구나. 색깔을 넣어보자. 이 하얀색과 검정색밖에 없는 곳에 색깔을 넣자. 안 되네. 넣을 수 있는 곳이 있고 넣을 수 없는 곳이 있는 거야? 여긴 안 되고. 하나, 둘, 점프, 점프. 하나, 둘, 점프, 점프. 여기서 노래 부르면 되나? 모두 내 노래를 들어. 싸움 따윈 시시해. 조각상이 맞춰진다.
뭐야 발 해수면이 차오르는데? 거저걸 해수면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먹물이 입안에. 와, 색깔이 돌아오네. 내가 지나온 스테이지 이렇게 보여주는 건 정말 내가 지나온 스테이지 이렇게 색감이 있는 형태로 보여주는 건 정말 멋있다. 며칠 동안 적당히 눈물로 입니다. 어, 다시 깨지냐? 아니지. 이제 위에 올라가야 되는 건가? 그리고 엔딩인가? 뭐야? 별 우주로 날아가더니 끝? 끝임? 어, 게임 끝이네. 어, 게임 재밌다. 어, 재밌었고요. 이 게임 선물해주신 예 토리카임님 감사드리고요. 어, 이 게임을 알게 된 계기는 내가 작년 7월이었나 아마 그때쯤에 어떤 한 아는 스트리머가 이 게임을 그 스트리밍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 되게 감성적인 게임이네? 하면서 찐 목록에 넣었는데 난 그걸 그대로 잊고 있었어. 난 누가 이걸 선물해 줄 거라고는 생각은 전혀 못했었고 뭐? 재밌네. 되게 색조가 전혀 없는 세상에서 그 색조를 하나씩 찾아다니면서 세상에 색조를 불어넣는 한 뭐냐 한 저거를 뭐라고 해야 되냐? 인형? 피조물? 인간? 소녀? 어쨌건 그런 애 이야기인 것 같아. 되게 색채가 아름답고 게임도 색채가 아름답고 게임도 스토리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스토리가 필요 없는 게임이긴 하지 그냥 감성적으로 이해해라라는 그런 게임이었으니까. 레벨 디자인 맞아. 레벨 디자인 보니까 레벨 디자인 정말 잘 만들었어 이 게임. 게임 레벨 디자인이 그냥 패배 아까도 말했듯이 패배가 없는 디자인이지만 길을 못 찾는 것도 아니야. 그냥 가다 보면은 일단 클리어가 되게 되어 있어. 길 찾느라고 개빡치는 그런 경우는 전혀 없었어. 정말 레벨 디자인 잘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기믹들 잘 사용 계속해서 재활용해서 그거를 퍼즐 풀어나가야 하는 것도 재밌었고
일단 이 게임 성공 받은 거 일단 후회는 없어. 플레이 타임은 2시간 반 정도로 짧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이 정도면 뭐 나름 괜찮은 편인 것 같아. 잘 만들었어. 스킵이 없나? 끝까지 들어야 돼 이거? 어쨌건 평가는 여기까지야. 오케이. 그래도 이 게임 재밌는 이 게임 그래도 버그는 없었어. 일단은 버그가 없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프로그래머는 되게 칭찬받아 마땅할 일인 것 같아. 엑스트라는 뭐야? 챕터. 막판이고 거북이 갤러리. 이게 원화야? 잘했다.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스토리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네. 뭐? Unused work. 사용했는데 사용 안 된 거. 그래, 일단 여기까지 하자. 문제다. 그래, 이걸로 그리스 기록은 여기까지.